안녕하세요. 경희사장의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부스 10획과 11획 수업을 할게요. 이제 이 부스 영상이 끝나고 영상 하나 정도 남았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자, 10획, 11획은 한자가 제부스, 그 자기가 자기 한자 역할을 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모양을 그린 한자가 많아요. 그냥 그렇게 한자를 그대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첫 번째, 말말을 보시면 말 모양을 본뜬 한자여서 말과 관련된 한자를 쓰게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다 말과 관련되고요. 지금에 말하면 말은 교통수단이잖아요. 자동차 역할하기 때문에 말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이동을 하는 거에 다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말마가 쓰는 한자는 상당히 많아요. 나중에 부스로 공부하는 방법에서 한번 영상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뼈고를 보시면 뼈 모양을 본뜬 한자여서 이것도 사람 신체와 관련된 한자겠죠? 사람이 하는 일을 글로 나타낸 것들이 한자니까 당연히 뼈가 들어간 한자도 많겠죠? 여러분이 생각나는 한자면 몸체에도 바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게 들어간 뼈 모양이고요. 다리 아래우면 우리가 육다리라고 해서 사람 신체를 상징하는 거니까 위에 부분만 뼈 모양으로 그림을 하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높을 고는 이만한 집이 있었는데 그 위에다 한 층을 더 올린 글씨니까 높은 집. 나머지 남들의 집은 1층인데 내 집이 2층이 되니까 상당히 높은 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랫부분에다 1층 집, 위에다가 높은 집에서 높을 고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머리털 늘어질 표자인데 앞에 있는 한자가 머리 긴 사람을 상징하는 긴장에 다시 머리카락 3자를 써서 머리카락이 길어요 해서 머리카락이 길어요를 머리 늘어질 표로 쓰는데 언제 쓰냐면 우리 털억발이라는 한자에서 씁니다. 그래서 단발령이라든지 모발이라든지 삭발이라든지 많이 쓸때 쓰는데 자 저게 들어가면 머리카락과 관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5번은 싸울투자에 들어가는데 싸울투가 들어갈 그러면 이 아랫부분에다가 세울수 한자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써야 싸울투고요. 이렇게 흰색만 쓰게 되면 보통 싸울 각이라고 읽습니다. 근데 뭐 혼동되니까 우리가 벌레 회자도 벌레 충이라고 아는 것처럼 그렇게 통용은 하지만 엄연히 말하면 이 흰색만 쓰면 각자고요. 다 쓰면 싸울투자인데 중요한 건 얘가 각이냐 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얘가 들어가면 싸움이구나 해서 이 부분이 임금왕처럼 보여서 어떤 책 보면 임금 되려고 싸운다라고 하지만 진짜의 유래는 이렇게 주먹을 쥐고서 이렇게 싸우는 모습 주먹 울퉁불퉁한 걸 울퉁불퉁한 주먹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먹 싸움 하기 전 직전에 그런 한자예요. 여섯 번째 울창주라고 하는 것은 튤립 꽃으로 만든 술인데요.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술을 담아놔서 항아리 모양을 그리면 되고요. 아래 있는 것은 그 술을 푸는 국자 모양 수저 비수비 숟가락 빗자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릇에다 쓰는데 우리가 뭐 흔히 당구장 표시라고 하는 당구장 표시가 아니라 쌀밑자의 변형이에요. 곡식을 이렇게 술로 담았다고 해서 쌀밑을 쓴 한자고요. 이렇게 들어가면 곡식을 상징하는 한자로 보시면 좋겠고요. 이래서 술이에요. 술 이게 들어가면 술하고 관련된 한자인데 울창주 창자가 들어간 한자가 우리 답답할 울자에 들어있어요. 그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 오지병 격이라는 건 이름인데요. 발이 세개 달린 하나, 둘, 셋. 발이 세개 달린 솥을 내고 이게 들어가면 솥과 관련된데 우리 사이뜰 격자에 많이 등장하는 한자입니다. 여덟 번째 귀신기자 많이 보셨죠? 뿔난 도깨비 모양을 본뜬 한자고요. 도깨비가 들고 다니는 게 뭐죠? 방망이, 나쁜 사악함을 상징해서 여기에다 나사 사악함 사자를 집어넣어서 귀신이고요. 가면을 썼고 무섭고 다리를 그리고 방망이를 들고 다니는 도깨비 방망이 상징하면서 쓰면 되고 저게 들어가면 귀신하고 관련돼서 우리가 귀신하면 죽었던 사람이고 죽었던 사람한테는 영혼이 빠져나가서 떠돌아다니는 걸 넋이라고 하기 때문에 넋백이라든지 넋콘이라든지 그럴 때 많이 쓰는 한자입니다. 아홉 번째는 물고기 모양을 그대로 그려서 이게 들어가면 어류, 생선류에서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새우라든지 고래라든지 모든 물고기 종류에는 다 들어가겠습니다. 열 번째 새조자를 쓰는데 새 명칭에 쓰는 한자고요. 전 시간에 우리가 새추가 쓰게 되면 어떤 자라면 새 명칭하고 관련된 한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새조가 들어가면 새 이름이에요. 뭐 갈매기, 앵무새, 독수리 뭐 여러 가지로 매 이렇게 쓰는 한자.
차가 되겠습니다. 11번째 소금반 로라고 하고 소금은 짜니까 짤로라고 하는데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 놓은 거고 옛날에는 화폐 단위로 정말 귀중한 거 사람이 소금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꼭 유용한 물건을 화폐로 썼어요. 그래서 이 소금이 아주 귀중했기 때문에 한자에도 소금염자에 정확히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 안 있는 것도 저번에 아까 봤던 울창두창하고 똑같이 이렇게 삶이 쌀처럼 하얀 소금을 그린 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12번째 사슴녹자는 사슴뿔과 다리를 강조해서 사슴 모양을 하고요. 이 사슴녹자는 혼자도 쓰죠. 그래서 사슴의 뿔을 우리가 녹각이나 녹용이라고도 쓸지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13번째 보리맥자가 좀 재밌는데요. 위에만 있는 한자는 올레인데 원래 올레가 아니라 보리래 짭니다. 보리는 추수를 언제 하죠? 그렇죠. 우리가 보릿고개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여름철 되기 직전에 합니다. 자, 가을에 추수해서 다음 가을까지 먹어야 되는데 겨울에 다 먹어서 봄에 먹을 게 없을 때 신이 우리를 굶지 않도록 곡식을 내려준 정말 신이 선물로 주신 곡식이 보리다. 우리한테 왔노라 해서 보리래자를 우리한테 왔다 해서 올레로 썼는데요. 그거를 보리라는 뜻을 없애버리고 다 오다오다오다 오다 오다 쓰니까 보리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래다가 저녁석이 아니라 이제 이 보리 이삭 이 모양을 그렸다고 해요. 보리 모양에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돼서 아 우리한테 온 보리 곡식을 그려서 보리맥이라고 이름을 다시 붙였고요. 보리래가 보리맥으로 변하면서 보리로 쓸 수 있는 단어들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맥수지탄이라든지 맥주라든지 할 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14번째 산마는 옛날에는 옷을 실로 짜서 입는데 우리가 삼배 마옷이라고 하죠. 그때 쓰는 건데 그 풀을 잡아다가 처마 밑에다 이렇게 말려서 실을 만들어서 다 배틀에 짜서 입었다고 합니다. 진짜 옛날에 비하면 우리는 옷 정말 뭐 마트에 가서 그냥 사서 입는 거니까 얼마나 대단하게 편한 시대에 살아요. 그래서 이 산마자는 옷감이나 삼이 되는데 이 산마자가 들어간 한자는 보통 뜻보다는 발음 역할을 많이 합니다. 갈마, 뭐 문지를마, 마기마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발음 역할을 좀 도와주는 한자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10획과 11획 부수를 했습니다. 부수가 재부수 한자가 많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뜻을 담당하는 한자들이고요. 모양을 본든 한자들이니까 그대로 모양을 외우시고 뜻을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영상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알림 설정하셔서 저와 함께 하세요. 감사합니다.